2024년 갑진년에 큰 행운과 재물을 부르는 공짜 운풀이 개운법 직접 따라서 해보시고 100% 효과보는 셀프 행운 부적 그리는 방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. 그동안 제가 2024년 띠 운세를 풀어드리다가 재물운이 너무너무 안 풀려서 힘들다는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많이 보았는데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24년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행재수까지는 아니어도 재물운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이렇게 운이 트이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도움이 될 만한 셀프 비방법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돈이 들어가지 않고 공짜로 직접 할 수 있는 비방법이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하셔서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그 행운을 내 것으로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지난해 영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도 많이 주셨는데요. 영상 집중하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다 대박이 날 것입니다. 오늘 소개할 방법은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고 행운을 부르고 가족의 화합은 물론 재물운이 샘솟듯 솟아나는 대박나는 부적을 직접 그려 효과를 100% 얻는 방법입니다.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적을 직접 저와 함께 그려서 지갑이나 스마트폰 케이스에 지니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. 본 영상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복을 부르는 복채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마음은 간절한데 쉽게 소원 성취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 이런 분들은 꼭 저를 따라서 이 비방법을 해보시고 다가오는 갑진년에 행재운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이 있는데요. 빨간 매직, 노란색 색종이, 빨간색 잉크 또는 빨간색 물감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처럼 보시면 전통 부적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경명주사를 준비했습니다. 노란색 계양지나 노란색 색종이를 이용하실 텐데요. 이 종이는 노란색이 아닌 흰색 한지나 노란색 한지에 그리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부적은 반드시 빨간색으로 그려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. 빨간색은 집안에 나쁜 귀신이 쫓아 우환을 막아주고 재앙이나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금전운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입니다. 이 영상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은 준비물을 메모해 두셨다가 준비하신 후에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따라 그리시는 구간대에 0.5배속이나 0.75배속으로 느리게 하신 후에 따라서 그리셔도 되고요. 일시정지를 하신 후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. 다 그린 부적을 옆면에 이렇게 띄워 드릴 거예요. 그 부분을 정지해 놓고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지요. 자, 준비물이 다 되었으면 저와 함께 따라서 그려볼까요?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고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밑에 공지창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 가시도록 해드릴 터이니 다운받으셔서 스마트폰에 저장하시고 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 12띠가 모두 사용을 해도 좋을 선신수호부 부적입니다. 선신수호부 부적은 집안의 우환을 막고 생기를 좋게 하셔서 재물운이나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적이에요. 두 번째는 재물부적 초재부입니다. 초재부라는 것은 행재를 몰아오는 돈벼락을 맞는 부적인데요.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기 때문에 정성이 가상하여서 반드시 재물운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. 세 번째는 만 가지 일을 잘 풀리게 하는 만사 대길 부적입니다.
지금까지 2024년의 갑진년에 큰 행운과 재물운을 부르는 공짜 운풀이 개운법, 직접 그리고 100% 효과 보는 셀프 행운 구조, 그리고 셀프 행운 그리는 방법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렸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